안녕하십니까. 박 팀장입니다. 주거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땅값 좋은 동네입니다. 3호선 남산역 도보 5분, 1호선 3호선 교차역인 명덕역 7분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이며 대학생, 직장인 등 임대 수요가 많아 임대업 잘 돼 땅값 남기기 좋은 동네입니다. 오늘 매물은 구축 건물이지만 전세대 욕실, 싱크 등 교체되어 관리가 잘 된 건물이며 좋은 위치에 매매 가격 좋고 수익 좋은 건물입니다. 현장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앞에 나왔습니다. 이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이고요. 주변에 보면 이런 다가구, 원룸 이렇게 생긴 건물들이 참 많이 있죠. 이 동네는 임대업이 그만큼 잘 되는 입지예요. 여기 주임차인들, 세입자들은 어떤 분들이냐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정면에 보면 여기가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예요. 저기에 예체능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대부분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이라 집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런 원룸, 투룸 등을 얻어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예전보다는 물론 학생 수는 많이 빠졌지만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목 등을 많이 늘려서 학생 수를 채우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기 안쪽에는 각종 직장인들, 벤처기업 등 직장인 수요도 같이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학생들 수요가 참 많은 입지이고요. 물론 동성로 쪽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세를 구하고요. 그래서 임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임대 1번지라고도 대구에서는 알려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매물은 매매 가격 그리고 건물에 대한 수익 등이 좋아서 이런 매물도 소개시켜 봐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건물이 접한 도로는 북쪽의 6m 도로입니다. 6m는 차량 한 대를 주차하고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죠. 본 건물 주차장은요 6대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건물 촬영에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구축 건물이지만 관리가 참 잘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촬영에 나왔고요. 지금 보면 주차장 기둥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플라스톤을 써서 기둥도 한번 칠을 했고요. 그리고 입구 쪽에 현관문, 1층 문도 자동문으로 바꿨고 세입자 방에 싱크, 욕실은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옵션 종류는 뭐 교체된 방은 있고 안 된 방은 있고 그렇게 꾸준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재활용 통만 봐도 이 집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욕실 등 리모델링을 할 때도 이렇게 CCTV도 화질 좋은 걸로 교체를 해 두셨고요. 계단실 오른쪽에 보면 뒤쪽에 건물이 하나 있죠. 현재 이 동네에서 가장 신축 건물입니다. 이 동네가 임대업하기 좋은 이유, 이런 구축도 많지만 신축도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신축이 지어지면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구축 건물들 편안하게 운영이 가능해요. 신축동은 지금 현재 500에 50만원 정도 월세를 받고 있고요. 현재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원룸은 35만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편안하게 운영이 가능한다는 점, 이 건물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여기가 새가 다 잘 나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건물의 공실은 하나도 없고요. 세입자분이 자기가 사정상 이사를 나가야 된다고 계약기간 중에 있는 방은 있습니다. 그 방 말고는 현재 전부 다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 건물을 매수할 시점에는 공실 없이 인수하시는 것 동시에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입니다. 말씀 중에 이렇게 4층까지 올라왔는데요. 건물은 2층, 3층, 4층 각 층마다 이렇게 세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투룸 하나와 원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투룸은 40만원, 원룸은 35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에 이제 전세는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월세로 세팅이 되어 있고 옥상으로 나가서 내용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니까 바로 지하철 3호선 지나가죠. 남산역에서 명덕역으로 향하고 있는 지하철이고요. 남산역은 도보로 5분 이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 명덕역은 도보로 7분, 8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을 가능합니다. 명덕역이 또 1호선과 교차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하철 이용객만 해도 11,000명 이상 이용을 하는 지하철역입니다. 센동마시마 옆집에는 저렇게 클라이밍 하는 걸 또 설치를 해 두셨네요.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런 다가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지금 높게 지어졌어요. 저게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프린스 호텔을 보시고 임대주택을 다 이렇게 지었고요. 저기도 임대료가 상당합니다. 월 한 70만원씩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세입자들
저기로 뺏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학교도 많고 생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입지이고요. 그 입지에 수익 좋은 매물이니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6개, 투룸 3개 총 9가구입니다. 대지는 134.9제곱미터, 건물은 254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40.8평, 건물 77평입니다. 건축년도 03년 5월 22일날 준공이 났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9억 7천만원, 대출은 현재 없고 임대보증금 토탈 2,700만원 있습니다. 인수가격 6억 4,300만원, 월세는 총 343만원입니다. 건물의 수도세 관리비 빼도 약 320만원의 순수익을 낼 수 있는 건물입니다. 추가 대출을 통해서 인수부담을 최대한 줄여봐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 편하게 연락을 주시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는 핫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